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동 그 코엑스에서 이게 교육 박람회를 들렀다가 그 원래 저녁에 있기로 한 미팅이 이제 오늘 아침으로 미뤄졌어요. 오늘 아침 미뤄져가지고 그래? 근데 지금 시간에 그때 시간이 완전 그 불금 퇴근 시간대여가지고 그때 막 보문사역 가서 그 9호선 타고 가려면 완전 그 생지옥인 거 아시죠? 완전 그래가지고 차마 그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못 타겠다 싶어가지고 좀뭐좀뭐좀 시간 좀더 보내다 가자 해가지고 그 뭐냐 그 삼성역 쪽에 그 아프리카 TV 그 프리컵 스튜디오가 있어요. 요즘 막 각종 뭐 게임 방송들 막 공개 방송들을 하는데 그 스타리그들 그거 하는데 그냥 스타크래프트 2그 2016년 시즌 시작을 해가지고 그 GSL 하거든요. 글로벌 스타리그. 그래서 방송으로 제가 이제 집에 있을 경우 방송으로 재송출을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코엑스 쪽에 있었으니까 그냥 직관을 갔는데 그또 그날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블리자드 코리아 직원분들이 오셨어요. 그 블리자드 코리아 직원분들이 오시고 이제 그 아프리카 TV 그 서수길 대표님도 그 자리를 하셨거든요. 원래 그 본사는 판교인 거 아시죠? 본사는 판교인데 그래서 서수길 대표님이 오신 거야.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인사 막 하고 되게 인상 되게 따뜻하신 분 같아요. 뭐 직접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블리자드 그 CFO가 오셨어요. 그 CFO분 이제 외국인이신데 그분이 오셨고 그날 이벤트로 이제 원래 핫식스는 거기서 제공이 돼요. 그 스타투 대회 할 때마다 스폰서로. 근데 이제 피자가 그 거기 온 사람들한테 그세 명당 피자 한 판씩을 준 거예요. 세 명당 피자 한 판씩 줘가지고 그 파파존스가 왔어요. 이제 파파존스 피자가 왔는데 파파존스 피자 은근히 비싸거든요. 그 이게 외국 브랜드잖아요. 외국 아무래도 그 근처에 아마 가까운 피자집이 파파존스여서 시킨 것 같긴 한데 분명히 그날 아마 제가 알기로 100명 넘게 그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. 100명 가까이 온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다들 이제 되게 피자 한 조각씩 막 집어들고 해서 그 캐스터가 맛있게 드시고 계시지 않으니까 다들 네 하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첫 번째 경기 그 하나의 그 이제 오전 3선승제거든요. 그 5세트 중에 3세트 먼저 따면 끝나는 거. 근데 그거 이제 한 매치가 끝나고 딱그 이제 피자 배달해준 아, 네 들어가세요. 그 피자 배달해준 그 파파존스 그 이제 배달맨이 그 블리자드 CFO 앞으로 간 거예요. 카메라들을 다 이렇게 찍고 있는데. 그래서 블리자드 그 CFO님이 그 파이낸셜 오피서잖아요. 당당하게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딱 꺼내더니 결제. 카드 결제하니까 다들 박수로 와 치는 거야. 그 유명한 블리자드의 법인 카드구나. 이게. 그래서 좀 부러웠어요. 저도 아직 그렇게 법인 카드를 들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잖아요. 저도 이제 법인 기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1인 연구소를 갖고 있으니까. 가끔은 그런 큰 기업의 법인 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부러운 거야. 물론 이제 그뭐 업무에 월급에서 제하거나 뭐 업무 비용으로 뭐 나가기는 뭐 그러긴 하겠죠. 근데 어쨌든 그런 법인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. 뭐 어차피 우리 연구소는 그렇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. 뭐 어쨌든 덕분에 뭐 피자 좀 맛있게 먹었고. 근데 그 블리자드 관계자분이 핫식스를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냉장고에 세 캔이 더 있어요. 뭐 오늘 다 마실 건 아니고요, 당연히. 뭐 주말 내내 뭐 써먹으면서 마셔야죠.
또 제가 일요일 밤에 또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 끝나고 해장용으로 집에서 핫식스를 좀 꼴짝꼴짝 대면서 숙취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너무 숙취 상태면 캠방은 안 하고 캠딱 끄고 그냥 라디오만 해도 되거든요. 막 목소리 깔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 ASMR 해도 될것 같고, 아니면 뭐캠 끄고 게임하면 되니까. 왜냐면 이게 또 게임 사양이 이게 그래픽이 그 엔비디아 지포스 카드가 아니에요. 노트북이. 그래가지고 게임 자체만 하면 그 아프리카 TV에서 CPU 사용 뭐그 과부하는 걸리지 않아요. 게임만 그 그래픽 사양을 그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, 그래픽 사양을 어느 정도 낮춰서 하면 방송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, 이 캠까지 이렇게 PIP로 키면 조금 약간 무리가 따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임 방송할 때는 제가 이캠 대신에 이제 얼굴이 나오는 로고를 그 뭐냐 삽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방송할 것 같아요.